네, 한식이. 그렇죠. 네. 근데 또 우리 한식이 네. 제 맛을 내면서 판매가 되면 좋은데 네. 또 그러한 맛을 내지 못하니까 네, 그러한 점이 좀 너무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아, 네, 이렇게 맛있게 잘, 예, 네, 아, 이 소리만 나도 들어도 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갈비살 구이는 네. 네. 된 거죠? 네, 이렇게 네.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빔밥. 네, 준비가 됐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예, 고추장 양념 네, 준비를 하고요. 네. 자, 고추장 양념.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기를 갈비살 부위를 비빔밥 위에 올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다 배즙하고 매실청을 좀 조금 넣고 단맛이 나서 매실청 향이 또 그 갈비살 부위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해 주는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잣가루. 네, 잣가루 넣어주시고, 배. 배. 매실청. 네. 요즘 또 매실 담을 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잘 섞어주세요. 네. 잘 섞어서 네, 준비가 됐고. 예. 이렇게 해서 예, 고추장까지 준비가 됐고. 됐습니다. 네. 네. 어린 채소는 저렇게 좀 싱싱해 보이기 위해서 네. 물에다 좀 이렇게 담궜어요. 네, 담궈서 이제 이따가 채에다가 좀. 쳐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네. 집에 얼음이 있으면은 얼음 조금 넣어서 해놓으면요 더 싱싱해요. 네. 그래서 예, 비빔밥 예, 재료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람이나 이게 야, 네. 채소나 얼음물에 들어가면 파래잖아요. 네. 질려. 그렇게 네. 아우 그러니까. 네. 아삭아삭하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준비가 자,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올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네. 고명을 예, 올려주시면 돼요. 요, 요거에다가? 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입니까? 이건? 네. 이쪽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비빔밥은 비벼 드시기 편한 용기를 좀 크게 하고 네. 밥을 조금 적게 담아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네, 걸로. 네. 그래서 제가 좀 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말씀을... 이렇게 큰 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아유, 호리호리하신데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네. 예.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거 외국, 그, 뉴욕에 컨설팅 하실 때 이런 그릇들 네, 가져가서 예, 외국 사람들한테 예. 아, 담아놓으면. 우리 비빔밥 그릇하고는 좀 다른데 뭔가 이렇게 더 풍성하게. 네, 크게 들어간 보이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기 빼놓은 채소죠. 어린 채소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좀 채소가 넉넉히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죠. 네. 갈비살. 갈비살 구이. 올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네. 올리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 특히 그 4, 50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비빔밥이 들어가요. 고추장 그 위에도 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따로 해서 동시에다가. 예, 그래서 비벼 드실 적에는 이제 덜어서 조금씩 비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게 나가니까 네. 네, 좋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갈비살 구이 비빔밥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호박잎 괜찮고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박잎. 호박잎은 네. 요즘 이 철이죠, 이게 여름에. 네, 예, 여름철에 예, 그 시골에 내려가면요 네. 풍성하게 이렇게 논두렁 같은데 예,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게 호박이에요. 그렇죠. 엄청 네. 많죠. 예. 근데 얘네들 네. 뒤가 뭐 네. 깻잎 뒤보다 더 굵은 요 뭐라 그러죠? 네, 이게 까실까실하게 있는 게 싱싱한 호박잎이에요. 아, 요게. 네, 그래서 얘가 까칠까칠 안 되면은 좀 우리가 호박잎을 딴 지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게. 아, 네. 아 얘는 정말 그죠? 까칠까칠해요. 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오. 가을에 추어탕 끓일 때, 네. 예, 그 미꾸라지 해감을 시킬 때 네. 호박잎을 하나를 이렇게 올려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소금을 넣어서 막 짜잖아. 네. 그래서 막 해감을 하는데 이게 까칠까칠하니까 네. 빨리 죽어요. 그래서 호박잎을 얼음에 올려놓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예, 그냥 하면은 네. 좀 그러니까는 이렇게 호박잎 이거를 이렇게 줄기에
얘를 좀 벗겨주세요. 네. 얘네들. 네. 아무래도 이 섬유질이 너무 네. 억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껍질 벗긴 게 우리 박소영 선생님 옆에 네. 네. 있어요. 저기 벗겨놓은 것이. 아, 벗기는 게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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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멸치는 이제 내장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내장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멸치의 네. 씁쓸한 맛이 우러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장을 제거할 때는 앞쪽보다 등 쪽으로. 네. 예, 등 쪽에서 이렇게 내장 제거를 하면은. 등 쪽으로? 예, 멸치의 손실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등 쪽으로 어떻게 예. 해요? 여기 등. 예. 등을 딱 눌러주세요. 딱 눌러요. 예, 딱 누르면은 이렇게 갈라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내장만 딱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등 쪽으로 내장을 제거? 네, 예. 저는 보면 맨날 다들 배 앞쪽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럼 여기 앞쪽이 이제 손실이 커요. 네, 그래서 네, 등 쪽으로 이렇게 내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아, 이런 이제, 식으로. 네, 멸치가 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먼저 호박잎을 좀 데쳐내야 돼요. 조금 억세니까. 좀 억세니까는 이거를 끓는 물에 데치는데 네. 소금을 조금 넣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물을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예,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나물을 데칠 때 네. 중요한 것은요. 네. 물을 넉넉히 넣어주셔야 돼요. 물을? 네. 아. 왜냐하면 데치는 물이 적으면은 네. 이 나물들이 안에 들어가서 원활하게 움직이질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좀 네, 움직여서 살짝 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엄청 큰 냄비에. 예, 네, 엄청. 네,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박잎. 데칠 때도 이 줄기 쪽. 그렇죠. 이것을 먼저 아래로 네. 넣어서 데쳐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로 데치나요? 네, 한 2분 정도 데쳐주면 돼요. 2분이요? 네. 오, 살짝만 데치는 거예요? 네, 살짝만 데쳐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하고 네. 예, 물 좀 주세요. 찬물이요? 네, 찬물. 이것도 항상 예, 네. 불 옆에 물을 가져다가 놓고 네. 바로 건져주셔야 돼요. 바로? 네, 여기서 아. 이걸 가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푸른색의 갈변이 와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데쳐서 이렇게 파랗게 데쳐졌어요. 예, 예. 아까 데치기 전에 저희가 뭘 넣었어요? 소금이요. 네, 소금을 넣어가지고 더 아~ 파란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꺼내가지고 예, 예. 파랗게.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네. 이것을 이제 꼭 짜서 네. 헹궈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준비가 돼서요. 호박잎은 우리가 이렇게 국도 끓여 먹지만 네. 쌈으로도 여름철에 쌈으로도. 네, 많이 해서 먹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네. 데쳐가지고 쌈 싸 먹으면 되나요? 찜통에 쪄야죠. 쪄서. 네. 그래서 한 5, 6cm 크기로 먹기 좋은 네,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썰어서 네, 콩가루를 버무려서 이따가 네, 육수를 만들어서 끓으면 넣어서 네, 아~ 한 2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아, 이거 네. 콩가루를 묻혀서요? 네, 콩가루를 묻혀서요. 아, 이따 국에 넣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예, 냄비를 예, 먼저 불을 켜서 달궈서요. 네. 예, 여기에다가 이제 멸치를 살짝 볶아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비린내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멸치는 볶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또 예. 애들 눅눅한 애들이 다들 네. 그렇게 비린내 없이 비린내도 날아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살짝 볶아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예, 끓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그 된장국 네. 기본이 되는 거죠. 육수 저 멸치 육수 네. 그래서 거죠? 예, 물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끓여주세요. 그래서 멸치를 넣고 네. 한 5분 정도 끓이세요.